약간 강해지는 느낌. 아, 너무 개운해. 오늘도 뿌셨다.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헬스와 필라테스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무려 100만 조회수를 넘었더라고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요즘에 좀 핫한 운동들, 헬스, 필라테스, F45, 크로스핏까지 제가 조금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헬스는 정말 정말 가성비 끝판왕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월에 5-6만 원대에 다닐 수도 있지만 12개월을 등록하면 월에 3-4만 원에 한 번 갈 때 1,000원, 2,000원대에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헬스장은 열려있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활 패턴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운동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또 인터넷에서도 정말 많은 운동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서 헬스를 저는 입문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해요. 헬스장 가기 전에 헬스장 기초 영상, 헬스장에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들을 가볍게 훑고 가시면 절대 1시간, 2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헬스는 말 그대로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유산소 트레이닝도 할 수 있지만 웨이트와 기구 운동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헬스를 했을 때는 프레임 자체가 조금 커지면서 체형 교정, 자세 교정의 기본적인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고, 실제로 근육이 없는 몸에서 근육이 있는 형태의 몸을 가질 수 있는 대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아, 필라테스는 너무 비싸, 또 운동도 너무 어렵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운동 종목이 생겨나고 필라테스에 대한 선입견도 약간 저는 좀 좋아진 편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룹 레슨 같은 경우에는 회당 2-3만 원에 내가 레슨을 받을 수가 있고, 개인 레슨은 뭐 7만 원에서 8만 원대에서 무난하게 1회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인데, 10만 원에서 15만 원대의 레슨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5만 원 밑에서 개인 레슨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몸을 사용하는 느낌이 이런 거고, 내가 지금 이 부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떻고, 이런 집중력이나 인지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필라테스고,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체형 교정이랑 자세 교정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척추를 움직이면서 전신 근력 운동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내 몸이 선이 가늘고 좀 길어지는 그런 체형적인 변화도 있고, 계속해서 속근육을 잡고 코어 근육을 사용하다 보니까 복부 지방이 몰려 있으신 분들은 허리가 정말 가늘어지긴 해요. 제가 한 10년 전에 교통사고 이슈도 있지만 목, 척추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컨디셔닝을 필요로 하는데 필라테스에서 굉장히 좋게 느낌을 받기 때문에 꾸준히 진행하려고 하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랑 가장 큰 차이는 필라테스를 꾸준히 오랫동안 했을 때 절대로 우락부락해지지는 않는다예요. 운동이 끝난 직후에 개운한 느낌은 헬스랑 정말 달라요. 헬스는 와, 오늘도 부셨다, 진짜 개운하네. 필라테스는 와, 완전 개운해,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45는 Functional Training에 45 숫자가 붙어서 F45라는 네이밍이 지어졌고, 20초, 40초, 60초를 쪼개서 쉴 새 없이 이 운동 가지수와 운동 내용이 달라지고요. 쉬는 시간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매일 달라요. 월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산소성 운동, 화목은 근력 운동, 금토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근력과 유산소를 좀 섞어서 진행이 되거든요. 루틴이 요일별로 다 나뉘어 있다 보니까 골라서 갈 수가 있고, 내가 시간대를 정해서 매일 가는 방법도 있어요. 서울권에서 시작을 하다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아지고 있는 편이고, 금액대는 1개월이 3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3개월부터는 2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F45를 최근 한 달 동안 좀 자주,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 정도 했던 이유는 공복 유산소 대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기초 체력이나 이런 체력 수준 자체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축구나 이런 트레이닝 촬영을 하기 전에 몸을 깨우기 일환으로써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일단 재밌어요. 3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트레이닝이다 보니까 인싸들이 하는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성향이 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화면과 코치들의 지도하에 운동에 집중을 하는 거다 보니까 20초, 30초, 40초, 1분 안에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45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저는 조금 낯가림이 심한데요. 해도 저는 F45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핏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에 주변에서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크로스핏 박스가 많이 생겼고 또 금액대는 월에 20에서 30만 원대 뭐 등록을 오래 하면 10만 원대까지 존재하더라고요. 크로스핏도 PT가 존재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룹 트레이닝으로 진행이 되고 역도 기반으로 시작이 된 트레이닝이다 보니까 기술도 정말 많이 필요로 해요. 하지만 코치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해주고 꾸준히 하다 보면 나아져요. F45랑 크로스핏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와드라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빠르게 끝내냐에 달려있는 거라서 점점 무게를 내가 높이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 기록을 줄여나가는 약간 목적이 있는 운동이고 F45는 기능적인 운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수가 즐기면서 하나의 운동을 마무리하는 거에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경쟁심이 강하고 나를 끌어올리는 걸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크로스핏이 좀 더 성향이 맞을 거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부상의 위험은 크로스핏이 훨씬 높아요. 무게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리지 않는 선에서는 둘 다 레벨이 같다고 볼 수 있고 둘 다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기록을 줄이는 거에만 몰두하게 되면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려해서 운동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크로스핏 대비해서 이 F45를 느낀 거는 아주 착한 버전의 크로스핏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속도감, 횟수, 무게를 일단 다루는 것도 조금 더 낮고 좀 더 타이트하게 막 몰아치는 정도가 F45는 조금 더 순한 맛이에요. 크로스핏은 저는 까로한테 호되게 당한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이 크로스핏은 저한테도 굉장히 약간 강도가 높은 트레이닝 종목으로 느끼 있어요. 헬스 같은 경우에는 운동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정해진 걸 하는 것보다 내가 프로그램을 한 루틴대로 오후 난 셀카 찍고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F45와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F45를 좀 더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루틴을 안 짜도 되네? 그리고 커뮤니티가 조금 잘 형성이 돼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으쌰으쌰 오늘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하는 거야 단체의 느낌 개인의 느낌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헬스, 필라테스, F45, 크로스핏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는지 제가 한 줄로 요약해드릴게요. 나 운동 좀 하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근육을 만들고 싶다 그럼 헬스장으로 가시고요. 목이 너무 튀어나와 있고 어깨가 너무 구부정하고 몸이 좀 가늘고 길고 날렵해 보이고 싶다. 필라테스 스튜디오로 가세요. 혼자인 것 같아서 좀 고독하기도 한데 운동에 재미를 붙이고 싶은데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F45로 가세요. 나는 우주 끝판왕 경쟁 욕구가 아주 강한 도전적인 사람이야. 나는 근력도 좋아지고 싶고 달리기도 잘하고 싶고 힘도 세지고 싶고 몸통도 약간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로스핏 하러 가세요. 깔끔하죠? 근데 저는 이 네 가지 운동 다 매력이 너무 있어가지고 이 네 가지 운동을 너무너무 다 좋아하고요. 이런 운동, 저런 운동 경험을 해가면서 경험의 폭을 넓힌다면 나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도 더 많아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지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 버금이들이 제 얘기를 통해서 조금 더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어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선택을 할 때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